자, 요거 하겠습니다. 우드밤. 자, 이거 굉장히 쉬운 게임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 우드밤이라는 게임인데, 우드밤은 뭐냐면은, 프레스 X. 소리 어때요? 소리 좀 크죠? 적당해요? 아니요, 조절해 줄 거예요. 되냐? 디테일이니까 이런 게. 자, 우드왕 나무 벌레란 뜻이죠. 이제 X 눌러가지고 X 이거 안 돼. X 안 되는데? 무브 웜윗 위아래. 위아래 버튼으로 하고 카르브 어 물음표 레플리카 물음표 오브. 물음표 흰개미도 나무에 먹을걸? 아 그치, 레플리카 오브 더 오브젝트 인 있지 레벨 2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이게 레플리카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레벨 1 무시룸. 근데 왜 컨트롤 X를 해야지 이게 X가 될까?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걸 복제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복제하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 레플리카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파먹고. 여기 파먹으면 돼요. 굉장히 쉽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레플리카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복제품을. 자, 그래서 제가 우드왕이 돼가지고 이거를 파먹으면은 이제 제가 수집을 하는 거죠. 주인이. 자, 컨티뉴. 컨티뉴. 자, 개. 똥개. 자, 똥개 여기로 가서 간 다음에 파먹고 파먹고 파먹고. 굉장히 쉽죠? 다시 리셋. 파먹고 파먹고 다시 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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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먹고.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쵸? 오케이. 네개 파먹고. 아, 여기도 깎아야 된다. 그죠?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와! 나 생각 못 했는데. 나 생각 못 했는데. 초럭키. 오케이. 아래는 이제 잠깐만. 왜 내가 어렵게 만든 걸 주인이 가져가야 하는데? 불합리해. 잠깐만. 시방카.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근데 이렇게 이 안을 어떻게 먹어? 이거 몸으로 채우는 건가, 이렇게? 아, 알았다. 이렇게, 이렇게! 왼쪽도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취소도 되네? 리셋.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석세스. 이렇게 위에서 뚝 떨어지게 하기 하는 것까지 이거 배우는 거였고, 피읍
자,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멘사예요. 자, 하고 빠 빠바 빠 그리고 빠빠 빠바바 그쵸? 어. 턴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자. 오케이. Success. 너무 쉽죠? 자, 빠바바바. 오케이. 빠. 아, 뒤가 안 돼. 아, 뒤가 안 되니까. 하나 깎아. 오케이. 깎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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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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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죠? 이건 맞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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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하나 남기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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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리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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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쉽죠? 자 다음 너무 쉬워요. 자 깎고 여기 가려면은 아래부터 해놓고 가자. 안 그러면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아. 세 칸. 세 칸까지만 먹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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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두 칸. 두 칸 먹죠. 두 칸 먹고. 어. 올라가지지가 않아. 오케이. 그러면은 위에부터 가자. 위에부터 가고 여기 먹고. 방장님 그쵸? 화면에 녹색이 왼쪽 부분 2픽셀, 아, 그러네? 오른쪽 부분 1픽셀 보입니다. 아 죄송. 감사합니다. 가고 가고 가고. 오케이 맞죠? 여기 하고 여기를 갈가야 돼. 그치?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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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 자 다음 너무 쉬운데? 요거 뭐 쉽죠? 위에서부터 뚝 떨어져야 되니까 오케이 위에서부터 할게요. 이거 잘 모르면 위에서부터야. 왜냐하면 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있고 나 알았다. 그 위에 여기 갈고 와야 돼. 갈고 와야 된다고 봐. 난 여기를 갈고 그리고 여기를 봐봐. 못 올라가지? 내릴 줄 알았어. 갈고 가야 돼. 봐봐. 맞지? 여기 뒤로 못 가. 백이 안 돼. 자 이건 맞고 아.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치? 오케이 이건 맞아. 그치? 그리고 세 칸. 하나 둘 셋. 이것도 맞아. 그리고 아, 뒤로 못 가는데? 아,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이거 왜 이 모양인지 알았다. 나 알았어.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파. 그죠? 아닌가? 맞지? 막 파고 쭉 내려오고 여기를 긁어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아! 저 안 했다. 오케이? 내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이제 긁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긁고 올 거니까 딴 딴 따다단. 그치? 딴 딴. 오케이. 자 다음. 어 더워. 벌레. 오케이. 여기 또 파면은 못 올라가거든. 그리고 이 위에가 봐봐. 위에가 여기 지금 동일하잖아. 그쵸? 동일하니까 파고 들어가지 않는 거야. 오케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저쪽? 그러니까 궁뎅이를, 그러니까 이거 궁딩이 봐봐. 파고 뒤빼기 안 돼. 근데 높이는 맞으니까 뚝 떨어지면 안 돼. 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 위에는 뚝 떨어져도 돼. 아 잠깐만. 나 알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이런 비슷한 비슷하게 가는 거지. 이런 비슷한 뭔 느낌인지 알죠? 이 비슷한 느낌. 아씨,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빠져나가. 오케이? 알았다. 여기서 한 번 더 가. 오케이? 이거 뚜껑을 덮으면 될 것 같거든? 하나가 더 높잖아. 그쵸? 하나가 더 높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뚝 떨어지겠죠? 그쵸?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이게 높이를 보면 돼. 높이를 아시겠어요? 높이를 봐. 높이를. 자 주어진 거보다 똑같아 높이가. 그러면은 위에서 깎아먹으면 안 되죠. 그죠? 위에서 먹으면 깎아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위에서는 여기서는 깎아머리가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깎아머리 하는 거야. 여기서 깎아머리 해도 되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깎아머리. 아. 떨어뜨리려면 깎아머리. 아, 알았다. 알았다. 이게 깎아머리가 여기서 뚝 떨어져야 되니까 위에서 뚝.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갉아먹고 갉아먹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려면은 떨어지려면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돼서 떨어지려면은 근데 여기를 이걸 박으면은 나갈 수가 없고. 아, 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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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그치? 위에 것까지 하지. 지나가야 되는 자리까지. 그쵸? 오케이. 너무 쉽죠? 자. 감자티, 감티. 감티는 높이가 두 개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잡아 먹으면 되고. 그쵸? 오케이. 여기서 파먹고 내려가면 되고. 개차크레용.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그쵸? 여기서 개차크레용. 개차크레용 하고 하나 더 기회가 있거든요. 아, 많이 팠다. 나 모르고 많이 팠다. 여기만 파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만 팔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지나가 버릴까? 이렇게. 아. 이게 떨어지잖아. 아, 여기를 파면 안 됐네. 여기 파면 안 됐어. 아, 짜증나.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뚝 떨어지려면은 이거죠. 그쵸? 이거 높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파먹어도 돼. 똥구멍으로 들어갈까? 그래, 똥구멍으로 들어가자. 북한이 여유가 있어요. 북한의 여유. 북한의 여유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한다? 아, 저 파먹는 게 안 되는구나. 아, 진짜 비로 진짜 개빡도네 진짜. 어? 뚜두두. 되지 않을까? 안 되네.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요거 받고, 요거 받고. 뚝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지나? 아까? 구조가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죠? 이게 맞죠? 아, 횡으로 두 번 파면 된다고? 횡으로 어떻게 두 번을 파? 아, 이것도 키게 만드네. 어? 뒤져, 진짜. 칸, 위로 두 칸, 두 칸의 여유. 덩어리를 이렇게 나눌까? 이렇게 5 5 5 5. 그래야지 이게 지나가고 되자,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아래서 깎으면서 위에서 밑에서부터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 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폭이 되나? 폭이 안 되면 이게 나눌 수가 없잖아. 폭이 안 되면 이게 안 돼. 봐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러니까 이게 안 돼. 한 칸 될까? 니까 그러면은 요거가 위에는 이게 이 공간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위아래는 안 되고 옆으로만 되지. 그죠?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 요 홈만 못 먹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홈을 먹으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더 이렇게 가면은 뚝 떨어져. 그쵸?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돼. 그쵸? 이거 구멍을 뚫으려면. 그리고 그쵸? 됐다. 석세스. 썰고 높이 똑같아. 높이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로 가서 이게 뚝 떨어지면은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럼 뚝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는 걸 여기서 해야 되는데 가운데를 뚝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뚝 떨어져 이게? 내리면 이미 부서졌는데?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떨어뜨려서 채우기. 그러려면 여기를 파먹어야 되는데? 아, 파먹을 수가 없네. 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다. 여기 있는 걸 떨어뜨려야겠다. 여기, 아, 여기 있는 걸 떨어뜨려야겠다. 아, 여기 딱 있네. 여기 가운데가 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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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떨어지고. 그죠? 여기 위아래 딱 여유가 있네. 그러면은 위에는 뚫리면 안 되잖아. 잠깐만. 아래서 들어간다. 그럼 아래서 들어가면은 없애고. 그럼 두 개가 떨어져야 되네. 두 개짜리가 떨어져야 돼. 그쵸? 철개가. 아래서 파먹으려면 약간 이렇게 가고. 그죠? 이렇게 돼야죠. 오케이. 다음 한 칸 여유. 한 칸의 여유. 일단 파둘 거 파두고. 한 바퀴 자리가 없는데. 대각선으로? 떨어지니까 채워지고. 그죠? 아. 어려운데? 밑에서 두 번째 들어가서 반대로 넣어?
뚝 떨어지면 3칸. 아래서 가루로 자른다는 느낌으로 뚜껑 닫듯이 닫으면 십자가 모양이다. 3칸 여유. 십자가 만들고 나가기? 십자가를 만들려면 턴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가고 근데 이게 안 되지. 가로가 폭이 여유가 없으니까 가로로만 해야 되는데. 11시로 들어가서 2시로 나가면 안 돼요. 일로 가서 일로 간다고? 아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근데 이게 턴이 안 돼. 턴이 가로로만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럼 이게 있는데? 그럼 이거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나? 11시로 들어가서 5시로 나가고 1시로 들어가서 7시로 나가고 5시에 나가서 11시로 나가고 이렇게? 또 들어가려면 떨어져요. 양쪽을 논아 먹는다고? 난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두 번 파고 나가는 게 뭐야? 응?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안 되잖아. 반대도 파고 나가면 될 듯? 두 번 파고 나가면 키가 두 번 작아지잖아.
들어왔던 곳을 어떻게 나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야?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들어? 두 번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는 거야. 첼시로 들어가서 첼시로 들어가라고? 첼시로 들어가서 나 이해 자체를 못했어 지금. 나 잠깐만. 어차피 한 칸은 그냥 써도 되니까. 한 칸은 그냥 써도 되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나가? 냐고. 두 칸 먹고 내려오라고? 여기서 내려가라고? 위에 한 칸만 못 들어. 이게 턴을 해야 돼 여기서. 아우, 아 떨어진다. 아 떨어지네.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가자. 떨어지는 거를 내가 몰랐다. 여기서 가. 두 칸이니까. 하고 떨어질 거니까 오케이 떨어뜨리고 아 파먹으면 안 되겠다. 아 마지막에 해야 돼?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쵸? 개척 크레용. 그러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떨어져야 되니까 오케이.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야, 이거 어디로 나가냐? 아, 들어왔던 데로 나가라고? 맞아? 어 뚝 떨어지고 꺾을 수가 없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자. 안에서 밑으로 갇힌 채? 근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아까
여기서 파먹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한 거지 아까? 파먹으면서 떨어지게 하는 거 어떻게 했지? 밑에도 파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높이가 3일 때만. 자. 요건 돼. 어, 안 되네. 나 어떻게 파먹은 거지, 이거? 어떤 대로다가 5시로 가라고? 그럼 여기를 덜 파면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위에 콕 찌르고 떨어지고. 저걸 어떻게 채우지? 위에서 꼭다리 파고 들어가라고? 꼭다리를 어떻게 파? 먹은 거 뱉어. 그럼 여기를 덜 파야 되는데, 그죠? 아니야? 다 파고. 이거잖아. 위를 파라고? 뭔 말, 이게 뭔 말이야? 위를 파라는 게 뭐야? 3시로 들어가서. 아니, 아까 아래로 내려가라며. 야, 한 명 해봐, 한 명이. 어, 해보세요. 김가을 해봐. 아, 내가 이해를 못했어. 왼쪽으로 다리 다시 들어가.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오케이, 들어갔어. 들어가서 위를 파. 아니, 위를 못 파. 못 나와. 여기 갇혀. 갇힌다고. 백을 못 해. 아, 이렇게 해서. 아, 아, 이게 아까 이렇게 한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나가? 위를 파고 나오세요. 위를 파고 나오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위를 파는 거잖아. 3시로? 아! 야, 이거 다음 건 어떻게 하냐? 오케이. 북한. 들어가야 되는 건 세 개인데 칸은 층은 두 개. 이런 비슷한 걸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비슷한 걸로? 그래서 위에 두 개 해가지고 어? 뭐 예를 들어 요거로 해서 끝으로 가야죠. 그쵸?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나 맞는 것 같아. 두 개 먹고 그죠? 세 개인가? 두 개죠. 두 개 먹고 그래서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아, 칸이 부족하네. 하나를 아래서 이미 하나를 먹어가지고 그죠? 하나만 먹어야 돼. 자 이렇게 가야지. 그치? 어? 그리고 어? 가야지. 에? 에? 그리고 한 번 더 깎으면 되니까. 아, 잠깐만.
엄청 아닌데? 한 칸 더 떨어지고. 아, 반대쪽으로.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여기로 붙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이렇게 떨어 안 자르고 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로스 없이. 아, 나 알았다. 나 알 것 같아. 한 칸을 지워야 되는데 한 칸을 어떻게 자르는 거야? 한 칸을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면은 뚝 떨어져야 되니까. 이거지. 꽃게 두 칸 여유인가? 두 칸 여유네. 두 칸 여유. 그리고 집게 눈깔 집. 좌는 여유가 없네. 가로는 여유 없고 세로는 두 개 여유. 그러면 일단 보이는 대로 파볼게요. 아. 이걸 먹으려면 다리? 다리는 너무 숨 막혀. 아, 다리부터 보자.
뒤졌어. R에는 무조건 하긴 해야 돼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끊어? 너무 아깝잖아. 그죠? 이렇게 끊으면 아깝잖아. 그럼 결국은? 이렇게 끊어. 아, 내가 사람, 그 애벌레가 지나가는 걸 생각을 못하네. 애벌레가 지나가는 거 하면 여기서 파고, 그쵸? 파고, 한 칸 썼고, 두 칸은 자, 이거부터 자. 위에서 두 개가 안 되네. 대초 이게 안 되네. 이렇게 가야 되네. 애초에. 그죠?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가도 될까? 낭비하면서 가도 될까? 아니네. 맞아. 이건 맞. 아, 아니네. 왜 이게 한 개가 더 되지? 내 계산에 의하면 뚝 떨어지고 걸려야 되는데. 두 칸을 시작해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 안 돼. 이게 여기까지만 가고 나 떨어져. 오케이? 떨어지고 한 칸만 여유가 있어. 이러면 조진 것 같은데? 한 칸만 여유 있으면 조졌는데? 아래부터 먹는 게 아닌가? 지금 떨어지면. 근데 이렇게 가면 두 칸을 먹어버리니까 위에서 두 칸 떨어져 줘야 되고 나누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맞는 것 같다?
이거 맞는 것 같다. 아 이게 없네. 하나가 없네. 하나가 한 줄 오른쪽 한 줄이 안 되네. 요 여기 여기 이 고질병. 근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도 안 되는데 여기 애초에 지나갈 수가 없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가고 그죠? 이런 느낌? 그죠? 맞춰놨죠? 그리고 이거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서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이런 느낌? 응? 막 이래? 아. 칸을 만들고 파고 집게발부터 해야 된다고? 다리에다가 한 칸 쓰는 건 맞는 것 같죠? 다리에다 한 칸 쓰는 거 맞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다리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위에서는 한 칸만 쓰고 만들어야 되거든? 다리 한 칸, 집게 한 칸. 집게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집게로 돌아갈게요. 여기 집게로 가고 여기서 여기서 두 개까진 맞고 안 되네. 여기서 집게를 한번 훑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뚝 떨어지게. 집게를 어떻게 나누지? 파는 걸? 집게를 고정시킬 게 없거든? 집게가 뭔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딱 걸려야 되는데 파묻기가 차라리 위에서 파 이렇게? 그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 파면은 뚝 떨어지면 걸 게 없어. 아. 이거 같다. 날로 먹고. 근데 이거 깎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게 뚝 떨어지면 이게 안 돼.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이 집게 위에를 소모해가지고 간다? 그럼 옆구리를 못 파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는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판다고 쳐. 그쵸? 이렇게 판다고 쳐. 뚝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야. 처음에 깎으면 이게 안 돼. 시작할 때 하나 깎고 가야겠다. 시작할 때 하나 깎고 가. 시작할 때 하나 깎고 하나는 하나 나가면서 깎고. 맞죠? 아이씨 이래 시댕. 그래 위에서부터 하자. 자 위에서부터 오니까 위에서 깎으면서 가. 아, 이게 안 되네. 여기서부터 깎고 갈까? 그럼 똑같잖아. 아, 밑에 두 칸 남겨야지. 깎고 다리로 가? 맞지? 맞아. 깎고 다리로 가야지. 맞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잠깐만. 올라가, 그치? 올라가고
왜 다르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어 맞죠? 어 맞지. 맞고 아 잘못됐다. 이런 시댕. 이게 맞지? 응. 알지 알지. 그치? 요거지? 안 돼? 왜? 돼! 이런 시댕! 자 이거 마지막 두 칸 뭐 인생 뭐 있어? 어? 풀랄라지? 힘이 필요한데 이게 공룡 여기가 깎인 이유가 여기 많이 써먹으라고 주는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쵸?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아 위에 이거 윗니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칸 쓸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가볼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고정이 안 되지. 위에가 아래 평평하게 하고 한 칸씩 떨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본 거는 약간 이거 있죠. 해골. 요 아구 있죠. 세 개의 아구. 요게 분리돼서 떨어지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붙어있고 이거는 고정해야 되니까 형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요거 떨어뜨리고 요거 떨어뜨리고 그래서 아구를 떨어뜨리는 방법. 왜냐면 이거를 왜 이렇게 안 파냐면 팔 수가 없어. 그쵸? 한 칸이라서 그냥 지나가고 위에서부터 세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두 칸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고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약간. 그리고 위에 여유 있으니까 위에 파먹고. 약간 이런 파먹고. 그리고 얘 이거 떨어지니까 어차피 아 근데 이거 고정돼야 돼. 어 이렇게 가고 위에 덮어주고 그지? 위에 덮어주고 이렇게 가주면 덮어지지 그치?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덮어주고 아 너무 깎였구나 얘가. 아! 벌 게 없네? 많이 파먹으면 안 돼. 많이 파먹으면 안 되고 자원이야 이거. 이걸 이 위에를 우들투들하게만 만들면 돼. 그치? 위에 우들투들하게 만들어보자. 십자 갈 때처럼 기억하고 뚫기 하셈. 아 맞네. 이렇게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지가 있을 때 해야 돼. 지지가 있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맞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그치? 스킬이죠. 이렇게 스킬 다시 깎았잖아. 잘못 깎았잖아.
잘못했다. 세 칸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파먹고 떨어지는데, 그죠? 뇌정지. 얘 어떻게 빠져나가지? 턱 오른쪽 어떻게 깎지? 중간 대굴박이 남아있잖아. 그러네? 대굴박을 너무 깎았네? 아랫니를 굳이 한 줄 소비해야 할까요? 근데 이거를 안 그러면 못 만드는데? 아까 아구 위에 그 칸이 없긴 해. 근데 난 떨어뜨리려고 했지, 아구를. 두 칸만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아래 아구 어? 아 아랫니를 떨어뜨리면 아 맞네. 아 맞다. 천재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서 확보하면 되는데. 그치? 그리고 여기서 아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 아래서 위에서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야. 이 위에 콕콕콕이 안 돼. 콕콕콕 붙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한 칸 부족해요. 오른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른쪽은 세 개만 있으면 되니까? 떨어뜨리면 되니까.
이 우둘투둘 윗니를 어떻게 만드냐? 아 여기서 찍고 싶은데. 가죽이 없네. 눈물 가죽밖에 없네. 하하하. 두칸. 두칸 깎아 먹어야 되니까. 병건씨 누가 어느정도 지능이 필요한 게임을 추천해주는 거는 병건씨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악독한 수작질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주세요. 여기서 떨어지기 전에 어? 파먹네? 또? 여기서 해주고 떨어지고 싶은데? 에? 아 근데 여기서 하면 뒤로 갈 데가 없네. 비슷한 거 된 거 같은데? 뚝 떨어지면서 잠깐만 파먹으면서 어? 아까 됐는데? 앞니부터 작업해야 돼? 어? 아까 됐는데?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떨어뜨렸던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렇지? 된 것 같은데? 나 거기 여길 파는 게 아니었어. 여길 파야지. 짜증나.
이게 아 이거 위에 깎고 가고 깎고 가고 이게 왜 됐냐면 봐봐요 이게 왜 됐냐면 옆에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된 거야 그치 야, 이거를 다 해놓고 가야 돼 윗작업 윗일 작업을 벽일 때 이렇게 말 어? 이렇게 말했죠 어? 왜? 이렇게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더 전으로 가야 되나? 미스터리가 풀렸다. 헤. 됐어. 이제 됐다. 이제 아구 줄이고. 야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두 칸 떨어뜨리면 되니까 여기 파먹고. 저 지금 떨어뜨릴 거고 저 뭐 떨어뜨리는 거야 일도 아니죠? 떨어지면 돌아가고 싶은데? 이 부분을 닫은 거라고? 닫으면? 닫음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볼 수가 없어. 나는 이 대굴박을 먹으면서 뚝 떨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걸 파먹는 거 그냥 이렇게 파먹으면 안 되고 턱부터 닫으라고. 여기서 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언두해야 됨. 이미 판 상태라. 이거 하고. 아, 볼까? 하나, 둘, 셋. 떨어지고. 구멍이 생기는데? 저건 어차피 뭐 닫으면 닫을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닫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쵸? 이거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닫을 수 있으니까 위에서 저 군형을 뚫는 데 써야 돼. 그래서 저 위에 군형이 아래로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자 일로 갑시다. 안 되네. 이게 없네? 대가리가? 한 먹으면 안 돼. 두 칸 먹으면 어떻게 됐지?
이게 될 수가 없어.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야 된다. 여기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구 턱뼈 중간 갈. 그러니까 내가 갈르긴 갈르는데 여기서 지금 갈라야 되는 건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여기 그냥 꽁으로 갈라버리면 아까우니까. 뚝 떨어지면 뚝 떨어지면 아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이발부터 하고 턱 닫으면서 아래 끝을 못 파고 나왔어요. 아래 끝을 못 파고 나왔다. 이게 여기서 가르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죠. 아 이렇게. 아 이렇게다. 그치? 어 이렇게 갈아야지. 이렇게 갈라야지. 그치? 어차피 이게 아구가 떨어지니까 아구를 어차피 여기서 갈르자. 그쵸? 여기서 가르면 그냥 이거 뚝 떨어지게 하고 저 맨 위라서 이게 안 되네. 이렇게 하겠다. 오케이. 헤헤. 이 새끼야. 하, 이게 걸려야 되는데 이거를 아구를. 그럼 여기로 걸어야 돼? 여기를 어떻게 걸지? 코성형부터 하라고? 이렇게? 이건 안 돼.
아파. 이걸 안 파면서 어떻게 돼? 또 뚝 떨어뜨릴 거고.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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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근데 아구가 다치려면 이렇게 잘라야 하잖아, 그쵸? 근데 저 위에 군형을 뚫으려면 이렇게 갈라야 되는데. 그럼 이거 공간이 남잖아. 방금 했다고? 나 이해를 못하겠지? 여기서 해도 다친다고? 돈의 유도가 안 됐네요. 돈의 유도 종수씨 못 따라가요. 돈의 유도는 손종수 못합니다. 클레버 웜스 겟 케이크 땡큐 포 플레잉 감사합니다. 뱀. 아 너무 쉬워요. 아 멘사 아니었으면 먹겠다. 이거 멘사 아니었으면 먹겠어. 너무 힘들어. 케이크 파먹으면 뭐 바뀜? 우드웜한테는 케이크 오히려 버리죠. 우드웜한테는 우드를 줘야죠. 그쵸? 쉬운데 고생하신 듯? 뒤질래? 어려운 게임이거든요.